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비싸지만 우리 몸에 좋은 공진단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이 공진단이 뭐냐면요, 각종 우리 몸에 좋은 한약재를 이용해서 한 알만 먹어도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약재를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이랑 오늘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공진단 만들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필요한 재료는요, 밤 있죠? 그 밤을 곱게 갈은 밤가루와 그 다음에 당귀라는 밤가루랑 그 다음에 당귀라는 약재가 있어요. 좀 씁쓸한 맛은 나지만 이거 좋은 몸에 좋은 당귀 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구기자라고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자, 구기자 분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콩이에요. 검은콩 가루가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진단을 담아갈 통과 포장용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당귀가루예요. 선생님이 당귀가루를 딱 열자마자 향이 한의원이라는 그 냄새가 나거든요. 이 당귀는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계량 스푼으로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 당귀의 효과가 당귀의 당자가 마땅할 당자에 귀는 돌아갈 귀래요. 그래서 혈액이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 개선이랑 강장 효과가 뛰어나서 이 당귀가루를 넣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밤가루예요. 자, 밤가루는 선생님도 이거 열어볼게요. 아이고. 밤가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있는 단맛이 나는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밤가루도 선생님이 한 스푼 계량하고요. 이 밤은 보약작용이 강하대요. 그래서 인체에 부족한 것을 보양해서 각종 우리 몸의 허한 부분을 치료하는데 특히 비위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뛰어나서 평소에 몸이 약하거나 잔병치레를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는 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기자 분말이에요. 이 구기자도 선생님이 보니까 열었을 때 아까 당귀랑 좀 느낌이 색깔은도 비슷하고 향도 뭐 거의 같진 않지만 얘도 좀 이렇게 구수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이 구기자도 선생님이 계량을 해서 넣고요. 이 구기자의 별명이 구구자래요. 구구자, 숫자 99 있죠. 이 왜 구구자가 됐냐면요, 99세까지 살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래요. 그래서 불로장생, 오래오래 사는 거 있죠. 불로장생을 위해서 진시황제가 평생 매일 이거를 구기자 가루를 물에 타서 드셨다고 전해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알려주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구기자가 고즈베리로 불리면서 우리 할리우드 스타들한테도 엄청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콩이에요. 약콩, 검은콩 가루 알죠? 자, 약콩인 이 검은콩 가루인데요, 약콩은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이 비싸서 잘 못 샀을 때 상비약으로도 둘 정도로 집에 많이 있었던 그런 콩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또 약콩이라고 불렀대요. 또 약콩도 선생님이 계량을 해서 넣어볼게요. 이 약콩은 또 하나 말하면요, 중풍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이 몸에 좋은 F4라고 그러죠, 네 가지 좋은 약재가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얘를 잘 뭉쳐야 되겠죠. 이때 뭉칠 때 필요한 게 바로 꿀 또는 조청이 필요해요. 걸쭉하죠. 얘를 한 번에 다 넣으면은 양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대적대적 선생님이 맞춰서 넣어볼게요.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자, 이거 조금 이제 점점 뭉쳐지는 게 느껴져요. 너무 이 조청을 많이 넣으면은 얘네가 나중에 너무 찐득찐득해서 제대로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선생님 손으로 조물조물 해볼게요.
난장판이 되고 있죠. 선생님이 조청에 양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역시 선생님이 요리를 잘 못하는 게 티가 났나 봐요. 다시 만들어야죠 뭐. 괜찮아요. 다시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열심히 선생님이 반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자, 그래서 저 꿀을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잘못했던 게 꿀을 넣을 때 한 번에 조금 많이 넣었더니만 그래서 조금씩 선생님이 지금 양을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꿀을 넣을 때는 천천히 농도를 봐가면서 뭉쳐지는 느낌을 보면서 꿀을 넣어서 양을 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가루 반죽 같죠? 반죽이 됐으면은 잘 조물조물 한 다음에 선생님은 이거를 4개나 5개 정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동글동글하게 나눠서 흰 종이에다가 싸볼게요. 자, 선생님이 동글동글 아주 아주 작게 한 입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나. 조금 색깔이 그렇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재료가 진짜 비싸고 좋은 재료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드리면은 좋아,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5개를 만들 거예요. 5개를 자, 약 포장지에 둥글둥글 잘 말아서 통에다가 공진당 통이거든요. 넣고 뚜껑까지 잘 닫아주면 완성! 자, 공진단 5총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5알씩 공진단 만들어 갈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먹지만 이거는 엄마 아빠를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엄마 아빠를 더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히 정성스러운 재료로 정성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만든 공진단이니까요. 꼭 부모님 하나씩 쏙쏙 넣어드리고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쁜 상자에 5개 잘 넣어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재밌고 즐겁게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